이제 떠날 준비된 거야? 후회 없는 거지? 이브, 다시 한 자이온에서 매듭 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정리하고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이브, 아담, 잠깐요. 응?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요. 떠나기 전에 잠깐 들리고 싶은 곳... 어딘데? 에이도스 나인으로... 그야 어렵지 않지만... 그곳에 제가 숨어지고 가져오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 릴리에게... 고마워요. 우리의 존재 의의는 엘더를 제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네이티브 안드로 에이도스, 어느 쪽이 진짜 인류일까? 한 종을 멸절시키고 다른 종만 남게 된다면 그걸 구원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두 종을 구원할 길이 있다면 가보고 싶어. 그 길의 끝을.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의 거울 같은 존재. 너의 선택이 당장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열쇠가 될 것만은 분명해. 그래. 이브... 이브예요? 뭐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릴리? 네가 기억하고 있는 이브가 맞아. 걱정했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될까봐. 릴리... 콜로니와 커넥트 완료. 프로토콜 전송 중. 주변에 강력한 네이티브 반응. 전쟁 모드로 전환합니다. 메모리스틱
너와 나를 가로막는 건 없어. 아직은 좀 낯설어요. 이브의 새로운 모습. 그래도 언젠간 익숙해지겠죠? 릴리, 반드시 그럴 거야. 근데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먼저 테트라포드로 돌아가자. 별 헤아리는 밤. 달빛과 인공위성과 반사광. 미래를 읽는다는 건 그런 밤하늘에서 어떤 별 하나를 찾아내려 하는 것과 같죠. 나는 인류의 미래를 섬기지만 그 미래가 나를 반길지는 알 수 없는 일. 그렇지만 아버지를 위해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나를 낳으신 분, 가르친 분, 이제는 사라지신 분. 그래요. 나는 당신이 그 미래가 맞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마더, 스피어? 반갑습니다, 이브, 그리고 릴리. 당신은 내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어요. 마지막 선택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으로 이브 프로토콜이 종료됩니다. 뒤로 물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 자, 어서 나의 전우들. 아